아니 이 아저씨는 아는 사람인가요? 모르는 사람인가요? 그랬는데 근데 아저씨 강아지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좀 막 다쳐가지고 집에 있어. 너 강아지 의뢰해 주지 않을래? 우리 집에 갈까? 응. 이러면 이 아이는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왜 협박하지? 협박했나요? 안 했어요. 이 아저씨 낯선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인가요? 아는 사람. 네, 아이한테는 네, 이건 제가 이제 이해를 좀 그렇게 했지만 두 번, 세 번 만난 이 아이한테는 아는 아저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의를 통해서 이렇게 성폭력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 아이 유인하는 말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아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 물건 좀 도와줄래? 들어줄 테니 차에 탈래? 뭐뭐 사줄게. 기억하니 돌봐줄 수 있니? 글자 보는데 가르쳐줄 수 있니? 길 좀 가르쳐줄 수 있니?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아이들이 유인하는 말. 아이들이 여린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유인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사랑과 같이.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그 가해자로부터 위협과 협박하지 않고 성폭력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 유인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해야지요. 어떤 대화? 무슨 힘든 일이 있니? 엄마는 아빠는 언제든 네 편이야. 말해도 괜찮아. 엄마 너 사랑해. 엄마 아빠는 언제든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사랑과 관심 그리고 칭찬과 격려하는 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잖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요. 우리 아이들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우리 아이를 유인하는 가해자로부터 이 유인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관심과 사랑을 보내셔야 되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준다고 하면 유인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평소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그리고 안전한 어른하고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있게 되면 네, 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24시간 동안 지킬 수 없더라도 친구랑 같이 어디를 이동하게 하든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있게 하든가 이런 것이 네, 성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경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경계. 누구나 우리는 안전한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다가올 때 좀 불편해요. 그래서 내 공간을 지킬 수 있는 네, 그 경계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경계 교육은 네,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분하는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부모님이 아이를 안아주는 거는 좋은 접촉인가요? 나쁜 접촉인가요? 좋은 접촉이죠. 네, 그런데 PC방에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뭐 뒤에서 이렇게 껴안는 거는 좋은 접촉인가요? 나쁜 접촉인가요? 나쁜 접촉이죠. 이런 것을 일상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네, 목욕할 때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는 딸은 엄마. 누가 시켜줘야 되죠? 목욕을? 엄마가. 엄마. 아들은? 아빠가. 시켜주는 게 원칙이고요. 집에서 목욕 후에 네, 소금만 입고 거실에 다니는 거는 내성적인 아이들한테는 충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집안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경계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손을 벌려가지고 손을 잡았을 때 이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안에 있는 몸 부분은 부모님도 자녀의 허락을 받고 만지셔야 됩니다. 네, 손을 잡고 이렇게 삼각형 어딘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있다면 이 질문들을 같이 이렇게 옆에 짝퉁이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 가지만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 낯선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네, 두 번째 만난 아저씨가 아는 사람이 있지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낯선 사람 그려봐라 하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얼굴에는 뭐 흉터가 잔뜩이고 또 먹겠지요? 마스크를 꼈고 모자를 쓰고 이런 사람들만 낯선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낯선 사람 그려보기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낯선 사람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웃집에 평범한 사람들도 네, 낯선 사람이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질문. 이거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제로. 네, 우리 아이가 24시간 부모님들께서 함께 있을 수가 없다면 네, 친구랑 친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어른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누군지 우리 아이가 판단하기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누구누구, 너 어려운 일 있을 때 엄마 말고 네 연락할 수 있는, 같이 있을 수 있는 네 그 어른들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예요. 네,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네, 저희 최종 아이돌계 성인권 상담센터는 862의 전화번호가 9191, 구원, 구원이에요. 피해자를 도와준다. 그래서 구원, 구원, 9191입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를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가 성적인 어떤 학대 지우가 나타나 보일 때에는 저희 전화번호로 네,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로고인데 그 어느 집이죠? 안전지킴이 집이죠. 네, 학교에 어린이집에 근처에 문구점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데 이런 로고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사람이 따라올 때는 어디 있는지 로고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교육을 받아서.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1959년 국제연합에서 아동 권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네, 아동의 권리가 네, 여기 네 가지로 있습니다. 부모님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생존권은 하면 내용 읽어주세요. 네, 생존권은 적정한 생활 수준을 누린 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호권은 어린이에 의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발언권. 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네, UN에서 채택한 권리가 있습니다. 네, 아동의 권리를 네, 보장해줄 수 있는 네, 부모님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얘기했는데 네, 한 가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인지역 가능성으로 방관자가 아니고 방어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